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니티 SS2의 2024년 여름 할인 캠페인을 맞이하여 저 골드메탈이 직접 추천하는 10가지 셋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이번 테마는 게임 컨텐츠의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고요. 이 10가지 셋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간 에셋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에셋은 U모델러입니다. 원래는 이 다른 3D 툴에서 모델링을 작업하고 유니티 에디터에 뭐 FBX 같은 파일 형태로 인포트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스킵하고 바로 유니티에서 모델링 할 수 있다면 정말 빠르겠죠. 그래서 이 U모델러 에셋은 유니티 에디터 안에서 바로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도 이 오브젝트는 물론이고 레벨 디자인까지 빠르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메시 편집은 유니티 프로빌더보다도 좀 더 편하고요. UV 매핑 또한 이 면을 빠르게 펼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답니다. 모두 완성되었다면 이 간편하게 뭐 이제 U모델러 컴포넌트 제거를 혹은 익스포트 메뉴를 통해서 메시 에셋으로 변환할 수 있고요. 이전에 유니티 스퀘어에서 소개한 적도 있고요. 현재 U모델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시면은 이 해당 에셋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모델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셋은 그래비티인데요. 그래비티와 레빗의 합성화라고 합니다. 장면에서 여러 사물들을 배치할 때 마치 현실처럼 중력에 의해 뭐 떨어져 있거나 기대어 있거나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에셋입니다. 사용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그래비창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고요. 메쉬를 포함한 오브젝트를 클릭한 후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이 그래비창 위에는 여러가지 탭들이 있는데요. 위치, 회전은 물론이고 아예 자유낙하까지 있어서 훨씬 더 빠르고 재미있게 오브젝트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셋이 준비한 데모 장면을 열어보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 장소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 한번 여러분께서도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세 번째 에셋, 볼륨메트릭 라이트 2입니다. URP에서는 이 볼륨메트릭 라이트를 직접 지원해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볼륨메트릭 라이트 2 에셋을 사용하면 금방 분위기를 자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셋을 설치하고 나서 하이라키의 이 라이트 메뉴를 들어가면은 바로 뭐 디스크, 포인트, 스팟, 에리어 타입별로 볼륨메트릭 라이트를 직접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쉐이도우 옵션을 켜놓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연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셋이 기본으로 주어지는 노이즈 3D 텍스처를 통해서 분위기를 편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 에셋은 라이팅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 최적화 관련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개발사에서 제공하는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효과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기법들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네 번째 셋은 쉐입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티에서는 이 렌더링은 텍스처나 메쉬 등 이러한 에셋들을 기초로 해서 표현을 했죠. 하지만 이 쉐입스 에셋을 사용하면은 완전히 연산에 의해서 도형과 메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이 최적의 도형을 직접 그릴 수 있고요. 컴포넌트를 사용하거나 혹은 API 코드를 활용해서 원하는 것에 원하는 도형을 적재적소에 생성하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비록 UI 캔버스 상에서는 이러한 쉐입스 도형을 배치할 수 없지만 위치를 조정하거나 렌더 큐를 조정해서 충분히
UI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UI 데모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강력 추천의 셋, 두트윈 프로입니다. 두 상태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 이것을 트위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위치, 회전, 크기, 색상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트위닝하는 것을 단 하나의 컴포넌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러한 트위닝을 우리가 바로바로 보면서 수정하면 정말 빠르게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트윈 프로는요, 플레이 모드로 들어가지 않고도 이 컴포넌트에서 바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사실. 자, 이것이 두트윈 무료 버전과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이 루프 속성의 기본값이 1로 되었는데요. 이것을 마이너스 1로 하면 무한 상태로 바뀌면서 재시작, 핑퐁 혹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트위닝하는 객체를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셋은 프로시저널 제너레이션 그리드입니다. 플레이어가 다니는 공간을 이 디자인하는 것도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모듈 방식으로 사용해서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SG 프로시저널 제너레이션 그리드입니다. 자, 공간을 시작하는 이 매니지먼트 계열 SG다 보니까 사용 방법 또한 제가 여태까지 앞에서 소개했던 SG과는 달리 난이도가 꽤나 있는데요. 이 개발사에서 사용 방법을 순서대로 다룬 튜토리얼 영상도 있고요. 문서도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S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필드 디자이너의 그리드입니다. 해서 그리드를 먼저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 그리드에 따라서 칸을 채울 바닥이나 벽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물들을 이렇게 레이어별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미리 정해두고요. 여기에 랜덤한 값을 부여를 해서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도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빌드 플래너와 필드 플래너를 함께 사용하면 이 랜덤한 던점처럼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필드를 제작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정말 파워풀한 SG지만 지금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사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의 이 발전 가능성 정말 무궁무진한 SG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에셋은 커브드 월드입니다. 말 그대로 이 월드를 그냥 휘어버리게 하는 정말 특별한 에셋인데요. 자,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지평선이 지구처럼 조금 이렇게 굽어져 있는 모습을 갖춘 그런 게임도 한 몇 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경우에 사용하기 안성맞춤의 에셋이 바로 이 커브드 월드이고요. 자,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가지 데모만 봐도 정말 느낌이 확 옵니다. 자, 이런 식의 벨트식 진행, 뭐 예를 들면 이제 런게임이죠. 자, 이런 것들을 공간을 조금 이렇게 휘게 해서 마치 트랙이 휘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게 하면 훨씬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커브드 월드 에셋의 특징은요,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축을 담당하는 트랜스폼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덕분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휘게 할지 정말 손쉽게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데모와 함께 직접 따라해보는 실습 장면도 준비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콘텐츠에 휴머노이드 모델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 에셋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에셋, 바로 메가 애니메이션즈 팩입니다. 아무리 프로토타입이라고 해도 이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개발할 맛이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액션을 위해서 이 메가 애니메이션즈 팩은 장르와 직업을 분문하고 엄청나게 많은 액션들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판타지뿐만 아니고 뭐 현대전, 서바이벌, 뭐 진짜 말 그대로 너가 뭘 뭐라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준비해봤어! 라는 느낌을
받았다랄까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애니메이션 S의 준비는 사실상 이 메가 애니메이션스 팩 이거 하나로 든든하게 챙겨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간단한 프로토타입 스크립트를 작성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 코드 개발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에셋이 있습니다. 바로 아홉 번째 에셋인 핫 리로드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니티에서 C#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는 먼저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임 모드로 진입해서 지금 작성한 코드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하죠. 자, 이러한 절차의 중간중간마다 뭐 컴파일도 해야 되고 로딩도 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이 중간중간 껴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깨뜨리거나 맥 빠지는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연되는 개발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핫 리로드 에셋이 나왔고요. C#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플레이 모드 중에서 이 C# 스크립트를 수정을 하고 저장하면 바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능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또한 상당히 간단하고요. 현재 핫 리로드가 작동 중인지도 이 씬창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도 이 빠른 프로토타입 로직 개발을 도모할 수가 있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셋은 SOAP, 스크립트 오브 오브젝트 아키텍처 패턴입니다. 스크립트 오브젝트, 거기에서 한층 더 발전시킨 에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해당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발동해야 할 여러 가지 액션들을 바인딩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셋 상태에서는 씬 장면 안에 있는 이 오브젝트들을 바로 접근할 수가 없었던 사실은 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에셋은 그러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스크립트블 오브젝트 에셋이 바로 이 장면 오브젝트를 바인딩해서 이 코드상으로는 최대한 종속성을 제거하고 모듈화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구조 아래에서 이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에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데모에서도 이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보다 빠르게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환경이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타입 개발에 도움이 될 10가지 에셋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아래에 직접 제가 달아놓은 이 에셋 링크를 통해서 에셋 페이지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데모들도 플레이해 보셔서 여러분들만의 이 컨텐츠에 만든 에셋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한번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